캠핑지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왔어요. 커다란 캠핑카도 빌려주시고 뭐 이것저것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차박을 오게 됐고요. 아무래도 공항이다 보니까 미니 여권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체크인 하기 전에 여권 사진을 만들고 체크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탈까? 저희 엄마, 저희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 배. 여권 사진을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캠핑카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차가 포드 차량인데 엄청 엄청 커요. 이쪽에 창가가 있고 이렇게 소파에 테이블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침대. 오, 되게 폭신하고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도 환기구가 있어요. 오, 예쁜데 보다. 여기서도 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대박. 여기는 옷장인 것 같아. 서랍장도 있고. 오, 냉장고 엄청 커. 집에서 조금씩 소분을 해왔어요. 이거는 뱅꺼. 제가 지금까지 세미 캠핑카 위주로만 차량을 타봤는데 이렇게 큰 차량은 또 처음 타보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어디든 여행을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해물라면을 먹으려고 해요. 이 차량 안에 이런 냄비도 들어있고 해서 여기다가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라면 안에 꽃게 두 마리랑 전복 다섯 마리랑 모시조개랑 한가득이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하고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게 첫 번째로 왔잖아요. 네. 여성적이고 성세해요. 내면이 뻥뻥한 면이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처지는 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심하지가 않아요. 아,
이럴 때는 좀 밝은 요거를 맡아보시면 우와. 저한테는 요 응원과 열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캠핑카 가장 예쁘게 꾸민 팀한테 한 돈 세트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요 캠핑카 꾸미기를 시작해보려고요. 이런 풀을 좀 사왔어요. 되게 예쁘죠? 옆면에 이런 천도 하늘하늘하게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챙겨왔어요. 이렇게 엄청 큰 캠핑카는 저 살면서 처음 타봤는데 이래서 커다란 캠핑카를 타는구나 싶었어요. 이제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1번부터 이렇게 쭉 캠핑카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본인 캠핑카를 제외하고 투표를 해줘야 돼서 지금 어떤 게 괜찮은지 보고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캠핑카라서 요 팀으로 투표를 하려고요. 캠핑장에 7팀이 계세요. 이 7팀 분들께서는 2,000명 정도의 접수자들이 뽑히신 분들입니다. 와~ 공동 우승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위바위보로. 네,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자, 할게요. 우당탕탕. 자, 비긴 어게인. 잘 보신 거 맞죠? 자, 캠핑지. 네. 캠핑지. 네, 주최 측에서 절대 뽑은 거 아니에요. 자, 2대2예요. 자, 그러면 휴프 용식 팀하고 캠핑지하고 대표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예, 이쪽으로 강대로 오시고, 자, 서로 뒤돌겠습니다. 등 마주 내주시고요.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오! 야, 휴프 용식팀에게. 아쉽게도 졌어요. 그래도 뭔가 투표를 받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신 분이 제 구독자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이거를 고기를 이만큼이나 가져다 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SG워너비 에이소쿤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해요.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좀 푸짐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저 부모님이랑 간단한 게임 하려고 하는데 이 박스에다가 신발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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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싸우는 거야? 아까 여기 체크인 할 때 이런 에코백에 전구라 이것저것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치약까지 주셨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예쁜 이런 광목천 파우치에다가 어? 대나무 칫솔이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치약이랑. 간단하게 씻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대나무 칫솔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어머, 엄청 넓어요. 올라와. 이리야, 여기 있어. 저희 일단 부모님은 저 캠핑카에서 주무시기로 했고 저는 봉봉이에서 오늘 벤이랑 자려고 합니다. 파란 하늘에 핑크빛 구름 오늘 아침에 여기서 요가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같이 요가 하려고 나갔습니다. 아, 잘한다네. 사용했던 거는 각자 가져가라고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챙겨가려고요. 보니까 안에 뭐 메론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절 과일들이 들어있어서 이걸로 간단하게 아침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과일 진짜 싱싱한 과일이다. 되게 달아. 이거 주최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쓴 게 진짜 느껴집니다. 오늘 와보니까 어땠어? 최고 점수고 최고 환경 좋고 서비스가 최고로 최고 캠핑카를 이런 잔디밭 위에다가 설치해서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게 편한 푸른 잔디 위에서 맞아 가장 나는 그게 좋았지. 마음에 드는 거지. 난 진짜 그게 딱 느낌 난 거야. 야,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다. 인천공항에서 개최하는 이런 페스티벌이 매 해마다 거의 10년 이상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캠핑카로는 처음 진행을 한 거래. 이런 게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다.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다 마쳤고요. 좋은 차 빌려주셨던 것만큼 정리를 마지막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개최한 페스티벌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가득 만들고 집에 돌아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도 너무나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더 즐거웠던 기억에 남는 차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커다란 캠핑카도 제 인생에 처음 타보고 좀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해보는 일들이 많았던 하루여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